가격인데요. 한 마리 5,000원이세요. 구석 떠 있다 나무. 응. 두 마리 9,000원. 네. 저희 옛날 통닭은 좀 얇게 묻혀요. 묽게. 200마리, 220마리, 그 정도. 딱 두 상자 드린 거예요. 저쪽에 양평이나 가평, 평평 이쪽에서 좀 나눠주는 거니라 나중에 일찍 겨울 네, 이것들 다 파가지고 가시는 거죠. 추우니까 빨리 안 녹죠. 빵 전혀 넣고요.
거야. 맛이 나는 거죠. 사회가 반듯할 때도 중간만족으로 해야 돼요. 이게 너무 냉하면 얘네들은 불편이 생겨요. 이게 중간만족으로 하면 몸에 툭 옮기거든요. 하면 좋긴 한데. 그래요. 손으로, 예, 그때그때. 왜 그러냐면, 기계 반죽을 많은 양을 해놓게 되면, 그, 닭에서, 그, 내장 같은 거, 콩팥 같은 거, 이런 거, 찌꺼기들이 같이 묻어나와서 씻어버리고, 그래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만, 쓸만큼만. 그때그때. 해서 바로 튀기면 돼요. 이쪽으로 한번.
제가 일하고 있는 데가 거기서 25도까지 떨어졌어. 전화하시고 추우니까 전화하시고 나오시면 더 좋아요. 네. 보통 제가 기름 빼서 도착하시면 이거 바로 담아드릴 거예요. 좀 더 뽀송한 것 같아요. 제가 옷 입히는 게 월요일밖에 없어서 일하다 보니까. 어디 집 다른 지역이에요? 직장이 김덕지. 거기가 병원으로 가깝다 보니까 안 추워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네.